은 판매량이 늘어도 수입은 오히려 예년만 못하다고 하네요. 고추가 좋고 달고 네, 맛있다. 소비자로서는 참 좋은데 이 생산자들 마음은 좀 안 좋겠죠. 그러게요. 이게 고추를 사가는 입장에서는 고추값이 싸서 좋은데 파는 농민들은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물량이 많은데다가 이 고추값도 너무 싸서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었어요. 인건비는 지금 비싸고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딸 수도 없고 버리기는 또 농사진 걸 버릴 수도 없고 지금 그래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시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고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? 올해는 마른 장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추 탄저병 등이 줄었는데요. 자, 게다가 태풍이 오지 않은 덕에 이 고추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0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 하락 시세가 돼갖고 절반 가격도 안 되니까 이 남은 고추 파란 고추가 많은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지 일부 농가에서는 전부 노따리 친다는 아우성이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. 또 지난해 국내 고추 생산량에 맞먹는 중국산 고추의 수입으로 이 재고량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아유,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군요. 그렇습니다. 힘이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래도 안 되고 혼란이 또 품값 비싸지. 품값은 점점 더 비싸게 올라가지. 정부에서 어떤 무슨 조치를 대책을 세우고 수입을 좀 덜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이 농민이 살지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남 고추 재배 농민들 이번 달 초엔 고춧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기도 했는데요. 현재로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거래 장태를 여는 정도가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전부라고 합니다.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농민들이 직접 직거래에 나서기도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오죽하시면 그러겠습니까. 정말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아유,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. 그 주부님들하고 직접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. 서로 좋은 점이 많죠. 그래갖고서 서로 믿고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요. 풍요로운 추석을 앞둔 고추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 불안정한 고추 가격, 과연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 걸까요? 네, 아,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? 게다가 풍년인데 마음껏 좋아하시지도 못하고 참 애가 타시겠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정부에서도요, 이 고추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수매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. 이 고추값 안정화를 위해서 보다 빠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도시민들도 농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기운은 좀 내서 정이 넘치는 고향버스 타러 갑니다. 네. 국민안내양 김정현 씨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는요, 느림의 멋과 여유가 있는 고장 충남 예산에 다녀왔습니다. 그만큼 넉넉한 이야기들 가득 담았거든요. 자, 바로 예산버스 출발합니다. 빵빵! 흘러가는 대로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충청남도 예산입니다. 와, 추석이라 그냥 안녕하세요. 많이 파세요. 비 얼마나 그리보다 얘 날마다 보는데 세상에 이제 네? 추석이라. 버스 타려고 왔지요. 버스 타기 전에 이제 추석이라. 장에 얼마나 어르신들 나왔나 구경 왔어요. 고마워라. 근데 어르신들 왜 빈손이에요? 팔러 왔어. 팔러. 아, 팔러 오신 거예요?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. 뭐 팔러 나오셨어요? 이거 녹두 참깨. 녹두 참깨. 명절을 앞둔 오일장.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게 웬일 있어요. 도와드리고 오셨네. 버스 타야지, 버스. 아버님, 하나라도 팔아야지. 안 되겠어. 말씀 잘하시면 덤도 많이 줘요, 어머님. 1kg가 만 원. 이게 얼마예요, 통으로? 5kg 얼마예요? 5만 원. 예. 와, 이 쌈짓돈 나온다. 이게 원래 추석 정도 되면 나오는 거잖아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